여기서 한번 집에서 한번 먹으면 다른 데서 먹기 힘들 정도야. 그래서 밖에서 밥을 잘 안 드시고 오세요. 요리뿐 아니라 놀이 실력도 최고인데 정말 멋진 아내죠.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면 그게 또 잘 먹는 법이 아닌가.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마음 안에 있는 거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소박하지만 자연과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. 저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.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. 자연을 찾게 된 이유는 달랐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. 자연과 호흡하는 삶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는데요. 저도 잊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. 아쉽지만 오늘이 정동환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.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역시 마지막까지 먹고 있구나, 아담아. 아들 왔잖아. 웰컴 투 하니푼. 이제 이건 나도하고 허미하고 다 챙겨야지. 챙겨갖고 약나무 하러 가자. 네. 약나무? 아, 난 약뿌리. 약초인 줄 알았는데. 약초, 약초. 약초 맞아, 약초. 약뿌리 하고 약초 캐러 가자. 할머니, 어. 약나무는 왜 캐시려고요? 내가 그거를 푹 꽈가 먹으니까. 네. 이 다리도 안 아프고, 네. 피곤한 것도 없고, 팔다리 안 아프고, 피곤한 것도 없고, 간도 좋아지고. 그러니까 그게 먹을, 내가 꽈가 먹으려고. 꽈서 다려서 그 물을 드신다는 거예요? 약물처럼? 그러니까 펄펄하고, 이 농사 많은 거 봐라. 농사 이거 내가 다 짓고 있잖아.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나 하면은, 이봐, 저도 밭쪽에도 밭 전부 다 밭이야, 저 위에. 그리고 요거는 황악산. 황악산. 그러면은 송이버섯. 송이버섯. 능이버섯. 오, 그래요? 사리산. 사리버섯. 사리버섯이라고 들었는데. 거기 요 위에 나. 그래가지고, 가을 되면은 엿버섯 따로 한 열 분대 더 올라가. 저 높은 산에는 봄에 참나물을 뜯어 올라가, 저 꼭대기. 꼭대기까지요? 저 꼭대기에 참나물이 나. 아, 참나물. 할머니, 저 산 이렇게만 봐도 너무 높은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세요? 그러니까. 저기 올라가려면 2시간 걸려야 돼, 그래요? 2시간. 다리 아프세요? 안 아프세요? 그러니까 그까지 가지. 그래도 봄에 두 번, 세 번 가. 그래서 할머니가 약초를 드셔야 되는구나. 그거는 뭐 이래 댕기지. 그러나 나면 못 다녀요. 길이 오르막길인데 거기서 몇십 년을 어떻게 내 걸어 댕기겠어. 그래. 그러니까. 이게 오가피예요? 오가피 냄새. 어떻게 할까요? 확실히 좋은 약나무라 그런지 너무 험한 데 있어. 그치? 너무 위험하잖아. 가시 있다, 가시 있어. 조심해. 찔렸다, 찔렸어. 언니, 이게 뭐라고요? 오가피. 이게 약나무라셔. 아. 제가 할게요, 할머니. 뭐래, 뭐래. 가시가, 가시. 괜찮, 저 힘 좋아요, 엄청. 남자 같아요, 힘. 주세요, 제가 할게요. 여기를. 이렇게. 그렇지, 잘한다. 언니, 나무 해본 적 있어? 아니, 그냥. 이렇게 잘해? 야, 힘 좋으면 할 수 있어. 됐어. 됐어요? 네. 됐어요. 가지고 또 저으로 올라가. 길이 너무 험하다. 할머니, 길이 너무 험해요. 그러니까, 이게 좋은 거는 뭔데 험하고. 예. 네.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잡혀 있으면
아유, 그래도 너무. 혹시 다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, 할머니? 저기 내려가.